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소바 제면 기술 마루노시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과 나무 밀대, 칼 등의 도구들을 이용해서 수타 소바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의 강의는 수타 소바 기술 내용 중에 마루노시 과정의 강의입니다. 우선 마루노시 과정을 잠깐 설명하면 메밀 반죽을 나무 밀대를 사용해서 동그랗고 크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함께 소바 기술을 마스터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기술 숙련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이론 공부로 지식을 쌓아놓으면 실습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팁도 있을 수 있고요. 남들보다 빠르게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드는 소바면은 메밀가루에 물을 넣어 반죽 덩어리를 만들면 얇게 편후 잘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 얇게 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숙련된 사람은 마루노시 과정뿐만 아니라 자르기까지 30분 이내에 완료하게 됩니다. 반죽 덩어리를 계속 얇게 얇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먼저 손바닥 진오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며 손의 감각을 동원해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며 얇게 눌러놓습니다. 나무 밀대보다는 손작업이 익숙하다고 할까요? 최대한 펴주는 것도 팁입니다. 더 이상 손으로 누르기 힘들어지면 나무 밀대를 이용해서 마루노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앞선 노시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밀대로 하는 기술 과정은 조그만 실수에도 소바 원단에 상처를 줄수 있어 섬세한 밀대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마루노시 수타 소바 기술은 동그란 모양을 지키며 적정한 두께로 완성해야 합니다. 두께는 메밀가루의 양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에서 4mm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다음 과정은 요츠다시입니다. 위에 사진을 잘 봐두시면 좋은데요.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는 이유가 다음 수타 소바 기술 과정인 요츠다시를 위해서입니다. 요츠다시는 말 그대로 사각형으로 만들게 됩니다. 되도록 균등한 두께로 만들기 위해선 동그란 모양의 유지가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